지금 뭐 대한민국의 사기가 여러분들 만연하고 이런 거 왜 생깁니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민사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면 많은 것이 다 없어질 겁니다. 하청 노조원들 대우조선에 여러분들 이번에 그런 노사분규에서 하청 노조원들의 딱함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회사 여러분들 6천억 7천억 8천억 정도의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그렇게 둑을 여러분들 점검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죠. 이해는 하지만 이 대우조선의 50일간의 독점검에 대해서 하청 노조의 500억 손해배상을 주식에서 대우조선이 아마 제기를 할 모양입니다. 책임을 물으면은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죠. 시비도 마찬가지고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물으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다 여러분들 그게 맞춰가지고 자기 행동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시죠. 대우조선 해양에 이사회의 이사들이 겁을 내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손해배상 소송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이사들이 아마 본인들이 그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배임 혐의로 다음에 아마 주주들한테 추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아마 내가 지금 대우조선의 이사회 멤버라고 하면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왜?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배임 혐의로 그럴 만큼 꼼짝없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큰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그래야 사회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 뭡니까? 그냥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민사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 그다음 또 이제 오늘 한 가지 기사를 보니까 흥미로운 것이 이제 300m 반경에 다 시비를 금지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에. 근데 이게 풍선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고 300m 밖에서 또 데모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웃 마을들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번에 300m는 넘어했어요. 그래도 문재인 사저가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는 거리 뭐 예를 들면 뭐 40m, 50m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적당히 배려하면서 동시에 문 대통령 내외도 적당히 배려한 수준을 해야지 그거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뭘 그렇게 들었는지 홀가닥 받아들여가지고 300m면 여러분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야당 그런 요구는 그렇게 잘 들어주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는 선거 공정성 문제는 입을 다물고 있는 대통령이 그게 정상적인 대통령입니까? 아마 앞으로 우군이 아무도 없어질 겁니다. 우군이. 정치가 우군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정치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국은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해서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응원해 주자. 뭐 대통령이 잘 돼야 되니까 예, 웬만하면 그냥 입을 다물죠. 그러나 회초리를 때려야 될 땐 때려야 되는 거죠. 어벙하게 하니까 때리는 거 아닙니까? 뭘 그냥 지금 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